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.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손자들을 돌봐야 한다며 이 판잣집으로 들어오신 할머니다. 영수의 대학교 진학도 할머니 고집이었다. 이거 저 대학교 갈 때 공부하던 책이야. 할머니가 저 공부하는 모습을 되게 그렇게 좋아하셨었어요. 책 보는 거랑 이제 학교 가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쪽으로 대학을 가야겠다 욕심을 많이 냈었죠.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PC방이나 당구장 쪽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남거든요. 잠깐 손님 보고 책 보고 이런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PC방이나 당구장에서 일하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공부 쪽으로. 형! 할머니 없으신데? 엄마 뒤에 가봐야 돼. 내려가 볼게. 방을 비운 건 잠깐이었는데 할머니가 언제 나가셨는지 모르겠다. 전화 연락도 안 된다. 할머니가 집을 못 찾고 헤매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것도 몇 번인지 모른다. 여보세요? 어딘데? 초등학교 앞에? 왜? 찾았대. 할머니 찾았대? 네. 다행히 할머니를 금방에서 찾았다. 왜 여기 있었어? 나 인사 뚝뚝 왔어. 너 필름에다 한참 찾았잖아. 찾았다고? 네. 네. 어딨나 해서 전화도 안 받고. 전화 안 가져왔지. 전화 갖고 다니라고.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데 손자들만 애가 탔다. 핸드폰 갖고 나왔어? 안 갖고 왔어. 안 갖고 왔대. 네. 그래서 찾았어? 어.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형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. 지금이야 금세 찾았지만 자기들이 일을 하러 간 사이 할머니가 또 불쑥 외출을 했다가 집이 어딘지 잊어버리고 헤매면 어쩌나. 그걸 자기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나. 그냥 먹었어. 나가 안 먹었는데 잊어버리고. 그냥 안 먹었어? 응. 집 가는 길은 알아? 집 가는 길? 어. 집 가는 길은 온 길로 가면 되지. 그 핸드폰이랑 그거 목걸이랑은 차고 나오라고. 그래야 어? 뭐 연락이 돼야지 우리가 뭐 마음이 그 마음이라도 편하지. 연락이 되면. 아니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놔두고 왔어. 아니 그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. 나 항상 걸고 있으라고 그 목줄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그건 빼놓고 있어. 그래서 나 찾았어? 여태 찾아. 여기 한 바퀴 돌고 지금 여기 찾은 거 아니야. 3년 전 할머니 증상이 시작됐을 땐 건망증이려니 했다. 뒤늦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중기로 접어드는 단계였다. 약 먹어요. 약. 혈압약, 치매약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하는데. 할머니 잠깐 일어나가지고 먹어. 아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먹고 누워. 어? 이거 손에 나네. 여기. 손에 나네. 저 하나만 먹어. 그거 물 떠왔으니까 지금. 응? 할머니는 손에 올려놔 드린 것도 먹는 걸 자꾸 잊는다. 약을 먹어야 낫지. 응? 부모님 뭐 생각해서 뭐 이렇게 뭐 가슴이 찡하고 이런 건 없는데 내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. 왜 할머니 왜? 옛날에 그렇게 잘해주고 우자이한테 잘해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좀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할머니한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못하는 것 같고.